기존 주택으로 사용했던 건물에 미래지향적인 반투명한 겉옷을 입혀놓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서 있는 이 건물, 작가의 산책길 커뮤니티 센터입니다. 집을 생각함이라는 작품의 이름을 달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했는데요. 건물 한편의 등대를 모티브로 한 장식 탑은 서귀포 커뮤니티 센터가 서귀포의 문화예술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센터 내 아트샵에서는 유토피아로에 출품한 작가들의 작품을 미니어처로 제작해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. 이곳에서 앞으로 만날 작품들을 미리 익히고 가셔도 좋겠네요. 아카이브관에서는 유토피아로의 소주제인 숲, 집, 바다, 길 등 4개의 권역별로 구분한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완성작을 찍은 동영상, 스틸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요. 모두 감상하신 후 다음 작품이 있는 새끼정 공원으로 출발해볼까요?